강사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사는 지금! 아이강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는 지금 3월호 소식을 전해드릴 발산 1동장 박순영, 어르신복지과 이우관입니다. 여러분, 강사는 지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강사 구민이라면 아마 강사 까치 뉴스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사 까치 뉴스는 1996년에 창간해 지금까지 강서구의 알찬 소식들을 전해준 강서구의 대표 소식지입니다. 강서는 지금은 바로 이 강서 까치 뉴스의 주요 소식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히 강서구청 직원들이 직접 강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고 생생한 강서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첫 회 진행을 맡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조금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제일 먼저 2페이지에는 강서구 의회 소식을 다루었고요. 3페이지에는 3월을 맞아 봄이 시작되는 해빙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안전생활수칙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입니다. 강서구는 늦은 밤 귀갓길에 동행해주는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늦은 밤 집에 갈 때 으슥한 귀갓길이 무서우셨던 여성분들은 전화나 서울시 안심이 앱으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근무복을 착용한 스카우트들이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해드립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도 살펴볼까요?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강서구가 준비한 사업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입니다. 강서구민이라면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데요. 동별 일정은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하니 강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강서구의 복지 서비스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강서구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노선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시간표와 노선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저소득 출산 가정에게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본인 부담금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피는 3월 새봄을 맞아 여기저기 떠나고 싶지만 요즘 한창 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후관신 어때요? 네, 저도 사실 3월 달에 가족들하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네. 강서구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보건소 정문 옆에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취약시설이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나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1대1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전화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강서구 현황이 업데이트되니까요. 확인해주세요. 강서구는 이렇게 구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민 개개인의 스스로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만 지킨다면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강서 까치 뉴스 3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소식 외에도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종이신문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강서 까치 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강서 까치 뉴스 블로그나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 지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보이스 아이 앱을 설치하고 소식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QR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으로 기사를 읽어주는 보이스 아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우!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서구의 소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당장 설치해서 이용해 봐야겠네요. 저도 설치했는데 무척 편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시간상 알려드리지 못한 강서구 소식들은 강서 까치뉴스 지면이나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산 1동장 박순영, 어르신복지과 이우관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강서 까치뉴스, 강서는 지금. 4월호에서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